르아우. 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르아우 수업을 시작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르아우! 와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각똑똑, 성품 고사성어를 기억하나요? 와우야, 남의 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 기억하니? 오, 그게 뭐였더라? 아, 선생님 기억이 났어요. 세이공정. 그래, 맞아.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경청을 표현하는 고사성어를 외쳐볼까요? 세이공청.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경청 르아우 스토리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아우 스토리를 기억하며 그림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똑똑.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글, 한복, 태권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지요. 그 중에서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글자예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한글이 없을 때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쓰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백성들에게 한자는 무척 어려운 글자였거든요. 이렇게 백성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덕분에 지금 우리는 아주 쉬운 글자를 쓰게 되었죠. 모두들 르아우 스토리 잘 들었나요? 선생님, 르아우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럼 와우야, 스토리를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이야기 속 질문을 해봐도 될까? 질문이요? 수수께끼 같은 거요? 오, 너무너무 재밌겠어요. 빨리빨리 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맞춰볼까요? 첫 번째 질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와우야,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테니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니? 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르아우 스토리를 기억하며 말해보세요. 세계가 인정하는 가나다. 헝꿀. 세계가 인정하는 알록달록. 한복. 세계가 인정하는 얍. 태권도. 우와, 정말 잘하는구나. 모두들 참 잘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내볼게요. 세종대왕은 백성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무엇인가요? 선생님, 이건 제가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바로 한글이에요. 우와, 맞아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글자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세종대왕은 누구일까요? 르아우! 와우! 세종대왕은 조선 제4대왕으로 1443년 12월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훨씬 아주아주 훨씬 전이에요. 세종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애고 쉬운 글자를 한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 백성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지요.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글자인 한글이 창제된 것을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는 날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아침을 마치기 전에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글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배울 수 있지요. 1990년부터 유네스코에는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뽑아 시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상의 이름은 세종대왕상이에요. 그만큼 세종대왕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글자를 만들었지요. 그럼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내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내 이름은 루아흐입니다. 내 이름은 와우입니다. 르아흐. 와우! 선생님, 이렇게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 와우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란다. 와우야,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성품 대화법으로 우리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표현해볼까? 네, 좋아요, 선생님.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성품의 친구들, 오늘 루아웃 시간 재밌었나요?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르아우. 와우.